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도 슬레이 더 스파이어 이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것까지 선택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이거 했었죠? 그대로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 2막으로 왔었죠? 2막 시작합니다. 여기 외길이네.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바리케이드. 턴 시작 시 방어도가 상승,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공물, 해로운 효과를 3번 무효화합니다. 방어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4 됐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단계로 오니까 에너지가 1 올랐네요. 좋아요, 아주. 에너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방어도 안 없어지면은 빨리 깎아야겠네요, 방어도를. 일단 얘한테서 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거 있었네. 이거 쓰고 방어도를 조금씩 더 깎읍시다. 방어도 안 깎이는 거좀 빡세네요. 큰일이네. 방어할 게 없죠, 지금? 그러면 그냥 이 방어도 깎는 쪽으로 갑시다. 오, 이 빡세다. 방어도를 얻고 공격까지 한 번에 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타격? 하고 방어도 좀 올려주고 다 깎아버립시다. 이제 딜 조금만 달고 이제 다음 턴에 얘 잡도록 하죠. 뭐야? 엄청 단단하네요. 방어도 또 생겼네. 이거 무효화 이제 끝냈고, 피읍하고, 피읍 아니구나. 이거 딜만 넣는 거군요. 딜하고, 이렇게 갑시다. 이런, 이번 턴에 진짜 죽일 수 있겠죠? 딜 넣으면 끝. 카드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거로 갈게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아니다. 미지로 가볼게요. 상의는 다음에 또 있죠? 불이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거리로 나아가자 어두운 의식을 치르고 있는 후드를 눌러쓴 자들이 몇몇 보입니다. 당신이 다가가자 그들이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들 중 가장 키가 큰 자는 송곳니가 길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창백한 손을 내밉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형제여, 첨탑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네. 승낙. 모든 타격 카드 제거, 흡혈 카드 5장? 최대 체력을 24 잃습니다. 아, 뱀파이어 되는 거네요, 이건. 얘는 손실이 없는데? 같은데 얘는 최대 체력 잃고 얘는 안 잃네요? 어허, 흡혈귀가 된. 일단 아직 초보기 때문에 이런 좀 변수 있는 플레이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런 변수 있는 플레이는 다음번에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메인 그냥 정상적인 노멀한 거로 갑시다. 짙고 검은 연기가 벽과 땅에서 차오르더니 가면을 쓴새 형상으로 합쳐집니다. 니오우의 또 다른 하수인인 것 같은데, 그녀는 항상 재미난 장난감을 만든단 말이지. 우리의 힘을 맛보고 싶은가? 영체화. 최대 체력을 40이 있습니다?
오, 이 물음표 재밌네요. 일단 물음표로 좀 따라가 볼게요, 몇 번만. 탑 클래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역겨워. 영업 중이냐고? 아, 상점 같은 거네요. 때린다. 어이,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할 바에는 그냥 한잔 강화하고 갑시다. 비싸기지만. 이거로 갈게요. 강화하고 또 물음표네. 도둑이다. 도적 강도. 골드를 훔치네 얘네들. 빨리 죽여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딜이 너무 많이 들어오겠는데? 일단 피 낮은 애부터. 오이 돈 계속 뺏기겠는데요? 오, 빡세네. 피읍해주고. 오, 이거 어떡하지? 방어할 게 없네요. 그럼 그냥 딜을 넣고. 오, 피 많이 깎이겠네, 이번에. 어이, 돈. 방어도 얻으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 딜을 넣읍시다. 딜이 뭐가 없네. 아, 이거 그냥 써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얘는 죽고 이제 강도만 남았네요. 이거 써서 이거 에너지 다 소모해버리고 다음 턴 갑시다. 도망갈 생각이라고? 아, 도망도가? 어떻게 도망갈 거니까 그냥 적당히 딜 넣어 봅시다. 진짜 도망가나? 아, 돈만 빼서 도망가네. 돈 조금 찼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천둥.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걸로 갈게요. 휴식이랑 엘리트. 여기서 휴식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음번에 휴식이 있네요. 엘리트 잡고 휴식으로 갑시다. 하수인. 그들의 지도자가 죽으면 전투를 포기합니다. 얘가 지도자. 그렘린, 뚱뚱한 그렘린, 교활한 그렘린, 그렘린 리더. 얘만 죽이면 되는 거네요. 딜이 너무 센데? 잠깐만. 그렇다고 리더를 바로 치자니 얘네가 딜이 너무 센데? 얘네부터. 여기서 얘를 죽이느냐, 얘를 죽이느냐인데. 얘 죽이고. 딜을 그냥 맞읍시다. 이게 물음표네? 의도 알수 없습니다. 공격은 아님이네. 공격은 아니래요. 그러면 전체 피해주고. 아, 얘 4밖에 안 되네, 딜이. 방어도 얻으면서. 그냥 얘 죽이고, 얘뭐 하나 봅시다. 공격은 아니라고 하니까. 와, 뭐야.
아하, 이 리더만 타격하는 게 맞네요. 아, 이럴 수가. 이걸 몰랐네요. 리더만 타격해서 리더 빨리 죽이는 게 답이네요. 제가 앞에 둘을 다 잡아서 얘가 소환을 한 건지, 앞에 몇 명이 있든 계속 소환을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어, 취약 걸려 있네. 딜이 좀 세긴 한데. 피 회복하고 딜 한번 하고. 어? 잠만, 방어는 어떡하지? 어? 큰일 났네? 도망가는 거야? 뭐야, 아무것도 안 하네요? 오, 뭐야, 5대5 잘못했나? 왜 이렇게 어렵지? 원래 이렇게 어렵나요? 오, 저 큰일 났는데? 뭐 방어할 게 없는데요? 잠깐만, 얘 29인데? 아! 아, 망했다. 끝났네? 아, 얘 때렸어야 되는데? 망했다. 격파됨. 총 23층 올랐네요. 여기서 캐릭터 해금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1회차 끝? 친가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1막 태초. 아, 태초부터 시작인데? 뭐 이런 걸 주네요. 그럼 1막 끝이 맞네요. 아, 1막이래. 1트. 1회차? 1회차 끝이 맞네요. 어, 당황해서 자꾸 말도 꼬이네. 헐. 이거 포기해서 나가보고. 이제 얘도 열렸네요. 두 번째. 사일런트. 사일런트로 하면은 얘도 해금되고, 세 번째로 얘도 해금된다고 하네요. 어허, 이렇게 1회차 게임이 끝났네요. 어, 잠깐만. 방금 전에 뭐 준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취소해가지고 뭐안 주나요? 아, 첫 번째 보스는 만나고 오도록. 아까 전에 제가 이거 게임 한번 전투 포기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아, 오늘도 하나 배웠어요. 그러면 1회차 마무리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이, 너무 허무하네요, 이건. 다음에 2회차로 만나 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다 감사드립니다.